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한 가지 명확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사명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전도란,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극단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로 가져오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이듯 아울리치는 아울리치 때만 특별히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울리치 때 온전히 선교에 집중하는 삶을 경험함으로 선교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서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SNS 공동체가 너무나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국내 아울리치 신청 인원이 지금 거의 800여 명이 넘었더라고요. 저희 순모임 인원이 1200명 정도 되니까 800여 명이 아울리치를 간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우리 공동체 이 정도 아울리치 간다 하면 놀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더 많은 인원들이 아울리치 가고 선교를 경험하고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는 선교사들도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는, 지난주에 김승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라고요. 저도 브라질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울리치 함께 갈지어다. 네, 또 한 번 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멘. 네, 어쨌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 우리는 아울리치 가운데서는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전도에 대한 열심을 그렇게 갖기가 어렵고 막상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선포한다고 한들 되겠어 라는 자기 판단과 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했을 때 나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아울리치와 일상에서의 복음 전도가 다른 모습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아울리치 지역에서는 과자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그 사탕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이런 많은 이들이 손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막상 그런 과자 들고 전도하거나 사탕 들고 전도하려고 주변을 쳐다보면 왠지 다들 머리가 너무 커져서 웬만한 걸로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실패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명자에게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한들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는가? 절대로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여정 가운데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컵에 따라지는 물과 같은 거예요. 컵이 있고 이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물이 꽉 차지 않았어요. 컵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컵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컵에 차고 있는 물은 분명히 차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요동치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전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을 때 그의 인생에 복음이 차오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의 인생의 복음이 차오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릇이 너무나 커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나의 복음의 전함으로 금방 차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다른 그 행동 자체는 그 실천 자체는 절대로 실패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엇을 준비해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저 팀 멤버 구성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해 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서 뭔가 월십하겠죠? 스킷 드라마 하겠죠? 이거 해서 스리랑카 땅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것 역시 스리랑카 땅을 채우는 또 하나의 복음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 아울리치를 갔는데요. 2년 만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카피랑가라는 마을을 2년 전에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딱 갔는데 항구에 이제 배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항구에 그 카피랑가 마을의 켈리손 목사님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새벽 3시인가 2시 정도에 이제 항구에서 만났는데 이제 가다가 해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배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나스, 2년 전 당신 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간 다음에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교회의 SNS 팀이 브라질을 방문하고 지나간 뒤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100배 이상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2년 전에 우리가 도대체 뭘 했지? 네, 2년 전에 갔다 오신 분들 막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내가 뭐 똑같아요. 부채춤 추고 워십하고 스키드라마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찔끔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몇몇 청년들이 우리가 했었던 그 어설픈 스키드라마를 유심히 보고 우리가 간 다음에 그 스키드라마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선교의 도구를 가지고 옆마을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교인 수가 10명, 20명이었는데 200명, 300명, 400명으로 점점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교와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그마한 실천을 통해서 자그마한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깨진 독에 물을 붓듯이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의 의미 없어 보이는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금씩 그 땅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분들 절망 가운데 빠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뭐하고 있는 거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가족의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다 채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채워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을 찌그러뜨렸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찌그러뜨리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전함을 멈추지 않는 전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그런 SNS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명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맹렬하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바로 그 사명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늘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나누고 재판도 합니다. 사도행전 시대 가운데 회당에 모여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바로 율법서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그 모세오경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는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정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을 때도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회당 가운데 딱 들어서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의 자랑을 할 목적으로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바울과 바나바를 깔아뭉개면 자신들이 높아질 거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부탁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웬만큼 눈치 있는 사람은 눈치 봐서 율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네, 오늘 저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바울 아저씨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삼아서 무엇을 하는가? 13장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알아서 찌그러지라고 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안 찌그러지고 자신이 준비한 복음의 전환, 복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예수 바보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의 율법학자들이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가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이건 사도 바울의 필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치면 바로 이 이야기가 줄줄줄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고민했고 준비했고 적어놨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선교는 어떻게 하는가? 준비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준비된 사람이 선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전도할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이영표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강사로 오셔갖고 제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자기 축구하는 후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교회 데리고 왔으니까 신실한 친구를 데려온 줄 알았는데 이영표 집사님이 딱 옆에 앉히더니 목사님 얘 예수를 너무 안 믿어요. 목사님 얘 좀 지금 전도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대학부 때 대학부 교역자였을 때 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저만의 또 전도에 대한 필살기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필살기처럼 줄줄줄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전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면 복음 잘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울리치 가서는 이 땅, 이곳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아울리치 가면 복음 정말로 잘 전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명확한 이유는 아울리치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면 준비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울리치에서만 통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부에 대해서 배우고 사형리를 전하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 시선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시는지
나에게 선교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준비된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훈련 받을 때 그 정말로 제일 많이 했었던 게 택시 타면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택시를 타면 일단 제가 준비한 전도문을 다 읽으려면 최소 20분에서 30분은 필요하니까 일단 2만 원을 꺼내 들어요. 아저씨한테 2만 원을 주면서 아저씨 어디가 됐든 2만 원어치 가주세요. 딱 돈을 내는 순간 제가 갑이 되고 아저씨가 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저씨는 이미 저에게 걸려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 2만 원어치 가는 동안에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저씨에게 맞춤 전도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저씨 인생이 행복도가 1에서 10점이라면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가 아우 택시 아저씨는 점수 항상 낮아요. 뭐 2점, 3점. 그러면 아저씨 인생의 만족도를 10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행복한 일이 있어야겠지. 만약에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저씨가 막 내비게이션 자랑을 막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아저씨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 들으면서 야 어떤 택시 운전사가 저런 이야기 듣고 예수를 믿냐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제가 한 100번 해봤는데 100번 중에 한 번도 저 따라 교회 오신 분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명자에게 실패란 있다 없다? 실패란 없어요. 그날 그 아저씨가 내 말을 거절했든 내 말을 무시했든 그 아저씨의 인생 가운데 복음은 심겨진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또 누군가가 그 아저씨의 마음을 두들기고 또 누군가 두들기고 두들기다 보면 그 아저씨의 마음도 언젠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면 알게 돼 있어요. 준비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준비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을 쫙 펼쳐보세요. 내가 오늘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친구가 맨날 늦는다라면 야 친구야 나는 너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너의 영혼을 영원히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해줘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만날 경비 아저씨에게 아저씨 집을 지키느라 힘드시죠. 우리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들으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저게 전도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명에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아내는 진짜 멋진 게 있어요. 요즘에 중국집이 다 일회용품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 중국집에서 이제 예전에는 진짜 그릇에다가 배달을 해줬잖아요. 그릇에 배달을 해주면 집에서 다 먹고 저희 아내는 설거지를 엄청 깨끗하게 해갖고 딱 내보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진짜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다가 한편으로는 야 저 그릇을 받는 아저씨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부터 아내가 그렇게 하면 거기다 이렇게 종이에다 써붙여야겠다. 아저씨 깨끗한 그릇을 받으니까 좋죠. 아저씨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고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입니다. 물론 내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야,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잊어버린 별명이라니까요. 무슨 말만 해도 쟤는 예수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들어야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바보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숨 모임 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 모임 때 다른 거 이야기 봤던 드라마 이런 거 나누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요즘 전도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복음을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바보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두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평가, 또 하나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42절과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반응이 보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었던 이전의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더 듣기를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은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찾아와서 내 인생의 빈자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듣기 원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찾아와 그들이 원했던 그 답,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것이죠. 언제 그들이 그 답을 얻었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기다림은 끝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스리랑카에, 브라질 땅에, 말라이 땅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출근길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은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모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50절 말씀 시작.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바울의 섣부른 복음 선포가 실패를 가져왔다, 악화시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사명자의 역할은 모두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믿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건 사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전도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도록 나는 초청하는 거잖아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라는 것은 세상의 복음 앞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그들이 서게 만드는 것이 먼저 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미리 지레 겁먹고 저 사람은 전해도 안 믿어, 저 사람은 전한다고 나한테 엄청 화낼 걸 지레 겁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그들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기 내어서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복음 앞에 노출시키고 복음 앞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복음의 전함의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보세요. 쫓겨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됩니까? 야, 쫓겨났어. 앞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멈추지 않고 사명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 땅을 완전히 너네가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확실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무언가 명하실 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성취를 향한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팍 그 부르심에 따라 확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모세야,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너가 데리고 나와야 한다. 너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어떤 성취를 향한 순종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홍해를 갈라내. 못 가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야, 홍해를 향해서 너가 지팡이를 들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홍해야 갈라져라 이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창한 성취를 향한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했고 전했고 그렇다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그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거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멋있어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어떤 성취감을 모으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러 같은 반응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모으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의 것들을 모으는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다르게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번아웃 되어 버리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성취, 주를 위해 내가 이 성취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를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결국 번아웃 되어버리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SNS 공동체가 이런 성취를 위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취를 위한 공동체가 되면 모르겠어요. 아마 부흥하겠죠. 더 완벽해질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더 화려하고 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은 완전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섬기고 있는 섬기는 사람들의 기쁨은 점점 사라지게 될 거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성공만 있었을까요? 사람의 박수를 받는 꽃길을 걸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실패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핍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이 기쁨과 성령 충만의 여정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성취를 향한 걸음걸음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정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여정이 바로 그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삼아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복음을 전할 그 준비에 집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취의 여정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의 걸음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막 낙담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의 여정이 너무나 너무나 부럽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간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의 동행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선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의 여정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잡으면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PT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오늘 나눈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세상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침묵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외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의 여정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절히 뜨겁게 딱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배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려 망하는 영혼들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명자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예배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는 여정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날 말씀에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간절히 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여정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가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SNS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오늘의 교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를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가정 가운데 예배합니다. 우리 묻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에서 혼자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나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언젠가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가득 차는 날이 있을 겁니다. 누가 채우는 건가? 네,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선교사가 채우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가정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복음의 빈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가, 그 복음의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던져 기도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여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던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만져주셔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 하십시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준비된 복음 증거자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민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계산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침묵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걸었던 그 기쁨과 성령과의 동행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니 인생 전부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삼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이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취의 여정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여정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